거지. 국밥 들었다 가서 말이야. 이렇게 뭐예요? 다시 한번 봐도 아파? 아니, 아픈데. 그렇지. 국밥 들었다 가서 계속 전파가 되네. 아랫찜! 아랫찜! 여기 있는 언니들은 신랑한테 불만 가지 말고 살아. 알았나? 알았나? 불만 가지 왔지 않네. 쟤는 그렇게밖에 안 돼. 이 나이에 느끼는 바로 그거 알아주지 않네. 밖에 나가면 지금 이 나이 여자 남자 정말 너무 공부하니 다 그거 없대. 이거 다 고려하는데 그게 있겠노? 맞나? 맞나? 잠시에는 우리 친하게 불만 나온다네. 요즘 이렇게 한창 저 뜰라고 너무 쓰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시민들 나올 때는 응원을 박수를 많이 줘야 돼. 우리는 이제 끝내기를 불법고 나이가 68살 때부터 지겠다 나도 아 순서들 안 나오면 안 돼. 니가 어떻게 가위바위보 해갖고 나가 즐겁게 나왔니? 안 나오고 싶어 진짜. 길들여서 오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공격하신 분들 나는 지금 일하고 식당이 하신 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잘 살아보자. 와이 쪽이 나눠라. 같이 웃다 가. 어차피 놀러 가지 않았어. 맞아 안 맞아? 이 순간은 다시 하나. 말만 하지 말고 집에서 다니 6개 식당에서 아무 말도 좀 붙고 해라. 붙고 나가면 거기서 막걸리 좀 사주고. 알았나? 말 안 듣기만 해도 저필 저 공장은 패딩이 뜯어둔다. 어제 우리 오빠에게 패딩이 뜯어두고 5개 뜯어두고 웃어놨다 내가. 어제 신경 써갖고 유황책을 하나 꼬아버렸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모습이대로 아프지도 말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채팅 받으시죠. 오빠는 나무를 빨리 찾아보나 천국에 대해서 여자 다스리게 축복해 줄 테니 저기 계신 여러분들에서 박수 신나게 놀고 힘을 주시네.
받기 시작해. 마음을 갖춰. 여보, 이리 와봐. 안 만져. 대가리 빠졌다. 아이, 맛있게 생겼다. 야. 언니야, 좀 나가라, 자신애야. 남자가 돈 쓸 때는 막지 마라. 태는 새도 안 돼, 지내라. 남자들한테는, 여기는 애들, 남자들. 이쁜 것들 몇 이쁜 거 안 오빠 자녀들께 언니들 있잖아 오빠들한테 하지 마 밖에 나와서 남자는 날개를 달아줘야 거기를 두서가 있어 우리 개가 된 애들아 알았지 남자 하는 말에 여러분 토를 다하지 마 사나이 놈들에 가는 길에 맞아 안 맞아 여자가 아무리 잘라도 지방에 다치지 못한대 저거 많이 이렇게 차고 있잖아 빼돌을 벌어도 남자 한방 뛰는 것보다 뭐래 그게 여자여 아무리 여자 시대하지만 너무너무나 서방들이 귀신이지 마라 다시나더라 알았지? 오빠들 화이팅! 받아!
아버지 처음 받아보네. 오빠, 엄마가 지금 마음대로 맞죠? 오빠 마음대로 맞죠? 아니, 내 있잖아. 어차피 혼자 살아. 나는 미토 안 걸리네. 거기가 하나면서 시절이 가시는데 주먹으로 해. 여보, 상담마마 하시는 사업 잘 되고요. 영원히 자주 보장하지 말고 잘 쓰셔서.
역시 저한테 다 비싸. 솔직히 속이 있는 이 돼지에 따라가기 한마디 없이 수많은 친구서 여기는 언니들은 그나마 치장하고 왔잖아. 내는 이게 오단벌 저 대구 대구 서울시장에서 협찬받아 있네. 예뻐요? 예쁘면 니가 그 제발 입고 싶어? 그나마 단원으로 멈출 줄 해. 집에서 포기해야 돼. 신랑하고 이혼해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돼. 혼자 살아 잘 되네 이거. 그래서 저 오늘 혼자 사는 데 이렇게 딱 기쁘다. 여기서 여기신 여러분들 뭐가 최고입니까? 뭐니뭐니 여러분의 건강이 최고예요. 맞아 안 맞아? 제가 내경에서 두 번 수술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이는 솔직히 61입니다. 61하고 네, 아까 우리 대표 회장님 내로 5만 원 주시면 받아라. 그래서 여기신 여러분들 뭘 마음을 비우면 이렇게 나처럼 이쁘고 철벅지고 일하네. 그렇지. 너희는 물론 기본이고 61이니까 욕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 생일이 있다. 여자는 나이 관계없네. 남자는 꺾어지고 그만요. 쓸데없는 분들 여기 굉장히 많아. 맞아 안 맞아? 여자는 꽃이 패스가 되다 향이 나는 게 바로 여자. 어깨에 만져봐. 진짜 지금도 아주 하고 있어. 만져봐. 썩을 일에 된다고 다 만지네. 하고 있죠? 괜찮아. 낮잠에 어떻게 관리에 따라서 예, 있을 때는 정말로 어려운 사람 진짜 몰랐어요. 저도. 근데 이거 한 21년 됐는데요. 이거 하고부터 돈이 귀한 줄 알고 없는 사람한테 도와줄 줄 알았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돈이 있다고도 없는 거.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딱 한 가지 할게요. 여기는 나서도 돼. 영화배우 김일환 선생님 얼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좋냐? 엄마들 사달라고 무거운 가방비 내려올 때는 가벼워.